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지난 한 주간 되고 이슈들과 화제들을 모았습니다. 실시간 대 오영진, 오영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슈부터 전해주실래요? 화제부터 전해주실래요? 예. 이슈와 화제 둘 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소식 준비돼 있네요. 네, 사회 소식입니다. 요즘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주며 대구 시민들의 가슴을 쿵쾅거리게 만드는 대구 FC 소식입니다. 네. 이렇게 사진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어떤 사진? 이거 뭔가 경기 전중후로 볼거리 가득한 요즘 대구. 아, 무슨 말인지 대충 알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요즘 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대구 FC인 만큼 경기 전과 경기 중 그리고 경기가 끝나고 나서 전부 다 볼거리로 가득하다는 소식입니다. 네. 요즘에는 이렇게 늘어나는 팬들의 행렬이 또 하나의 볼거리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네, K리그에서 이렇게나 많은 관중 사실 보기가 쉽지 않은데 예. 이래서 경기 전 볼거리라고 하는데요. 경기 네. 중 볼거리는 뭔가요? 네. 이렇게 보시면은 최근 좋은 경기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네. 경기가 아무래도 메인이겠죠. 네. 그리고 나서 이런 팬들의 응원 또한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 영상 찾아보겠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야간 경기에는 저토록 스마트폰에 손전등 가지고 단체 응원 펼치시기도 하고요. 네, 네 맞습니다. 예.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았죠. 네. 그리고 또 보시는 것처럼 목이 터져라 응원하는 대구 시민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만큼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경기를 보여주고 있다는 뜻이겠죠. 특히나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뛰면서 발을 구르면서 나오는 그 소리 또한 그 응원 도구로서 한 목소리 아주 톡톡히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응원 열기가 더 뜨거워지는 것 같은데 이렇게 목청 높여서 응원하는 만큼 선수들도 더 많은 보람을 느낄 거예요. 정말 그럴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지금 또 영상을 한 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22일 포항 스틸러스와의 경기 모습입니다. 예. 팬들의 응원에 보답이라도 하듯이 멋있게 네. 골을 선보이는 대구 FC. 이재미의 대구 FC 축구를 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아주 근거리에서 이런 골 장면 몸으로 느끼고 또 체험할 수 있다는 그게 바로 이거 DGB 대구는 파크의 매력이기도 해요. 네, 직접 가보니까 정말 그쵸. 바로 옆에서 보는 듯한 같이 맞아요, 뛰는 맞아요. 느낌이었어요.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대구 FC는 바로 오늘 7시, 잠시 후죠. FA컵 8강 진출을 놓고 경남 FC와의 경기가 있다고 합니다. 네. 요즘 한껏 물이 오른 만큼 또 뛰어난 경기를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하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구 시민들을 즐겁게 해주는 대구 FC 소식 만나봤고요. 네, 네 다음 3위는 뭔가요? 네. 네, 3위 소식은 요즘 뜨고 있는 귀여운 포토스팟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계명대역 관련 소식입니다. 사진부터 네. 보겠습니다. 역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깔창도 내 키다, 신발 벗기 금지 있고 또 오른쪽은 이게 취업문이라니. 너무 좁다 이거 진짜 와 너무 슬프다. 네 이런 사진들을 보시면 벽면의 그림에 맞춰 이렇게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사진을 찍는 공간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직접 벽화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어도 좋지만은 지금 보시는 사진과 같이 고단한 출퇴근길 잠시 웃음 짓게 만드는 재미난 글귀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렇네요. 내 코가 250만 원. 지나가다가 잠깐 웃음 짓고 갈 수 있는 그런 힐링의 공간도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네요. 네. 저도 250만 원짜리 코를 가지고 싶네요. 이렇게 해당 게시글을 본 내리꾼들은 네. 이런 게 있는지 몰랐다는 네, 반응이 많았습니다. 놀랐다는 반응을 또 보이면서 저도 한번 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한 번쯤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네요. 계명대 여기 대구 명소 중에 하나가 될 듯도 싶습니다. 그렇죠? 네. 예. 작은 변화가 또 하나의 명소를 만들었습니다. 네, 2위 소식이요. 2위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2위 소식입니다. 요즘 정말 덥다는 말씀 많이들 하시죠. 네. 오늘만 해도 대구는 최고 기온 29도까지 올라갔는데요. 네. 초여름 날씨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대구 달성군이 30도까지 올랐습니다. 언제가 봄이었나 싶죠. 요즘 보면 그렇죠? 네, 요새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말들을 많이 하세요. 네. 네, 기사가 난 5월 4일에는 대구 달성과 영천 신령이 최고 온도가 30도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네. 이날은 전국에서도 대구 경북이 가장 더웠다고 합니다. 네, 지금 보시면 일교차가 굉장히 크잖아요. 네. 대구 같은 경우에는 5월 4일 기준입니다만 11도, 30도면은 뭐 거의 20도 가까이 차이입니다. 네. 낮에는 정말 반팔 옷을 입어도 덥더라고요. 맞아요. 네. 많은 분들이 얇은 옷을 여러 개 챙겨서 네. 또 건강을 잘 챙기시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 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대망의 1위 소식 전해주시죠. 네, 대망의 1위 소식 아주 훈훈한 소식 들고 찾아왔습니다. 네. 누리꾼들의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은 1위 소식은 바로 우리가 남이가 예, 정석이죠. 요즘 말로 대구의 핵인싸 아주머니들의 소식입니다. 네. 게시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쌍둥이 임신 중인 KBO 롯데자이언츠의 투수 레일리 와이프가 네. 혼자서 레일린까지 데리고 기차 타고 대구까지 왔는데 네.
지난 주말에 롯데 경기 있었어요, 홈에서. 맞습니다. 네, 5월 10일부터 12일까지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주말 3연전이 있었습니다. 예, 예. 이 경기를 이제 직접 보러 레일리 아내 레이첼 레일리가 대구를 방문했는데 네. 혼자 힘들게 왔대요. 그런데 네. 이런 그 아주머니들의 선행 그리고 훈훈한 모습들을 직접 SNS에 올리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네, 지금 아주머니 두 분이 사진에서 보이고 있는데 네. 네. 짐 들어주시고 네, 기차에서 내릴 때부터 택시를 탈 때까지 이 레이첼 레일리가 정말 좀 곤란해 보이니까 네. 직접 손수 다 택시 기사님한테까지 다 전해주셨다고 합니다. 잘 좀 데려다 달라고. 야, 정말 큰 감동까지 얻어서 갔을 것 맞습니다. 같은데요. 네. 댓글 또 궁금한데요. 네. 에 대한 게시물을 본 누리꾼들은 우리가 남이가 좋은 예를 봤다면서 같은 경상도민으로서 정말 뿌듯함을 얻었다라고 했고요. 그날 레일리가 경기를 패전 투수가 됐었는데. 네. 안 그래도 댓글 반응 중에 이 정도면 네. 한번 져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네. 반응도 있었는데 네. 마침 또 그 경기를 삼성 라이온즈가 이겼다고 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뿌듯한 소식 마지막 1위를 차지했네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영준 씨. 네. 또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대구 운영진 오영준이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